것처럼 우리 존경이 있어야 돼. 또 어쨌든 간에 교회가 적든 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러한 세상은 바뀌어 가잖아요. 변화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보다도 안 좋은 일들이 많죠. 요 앞전에 지난주일에는 또 낚시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러한 세상이라 원래 그 화면에서가 예수님의 환한 얼굴을 웃는 얼굴을 좀 해놓고 어? 하려고 했는데 이거 예수님 얼굴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그럼 잠깐만요. 예수님의 얼굴을 어느 교회 장애를 하는데 이 화면 뒤에다가 이 벽에다가 뭐를 놨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양치는 그림을 했다. 강의하기 전에 그림이 거기에 대해 장로님들이 앉아서 그와 시간이 조금 보내면 장로님들이 마음속에 이제 무슨 하고 싶은 말도 있다가도 사람 그렇잖아요. 연말 당에 이렇게 하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예수님 얼굴 좀 쳐다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완화가 되더라.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정말 변화되는 시대, 또 바뀌어가는 시대를 맞이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제 금요일에 우리 한인동사의 회의가 오늘 아마 집회로서 다음 주에 또 있구나. 진짜 다음 주에 한 번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참 빠른 세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요일 8월을 탁 떨어졌는데 벌써 마지막 8월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세상이 왜 이렇게 빨라. 그러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여 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즉 다시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계절 쏙 100%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더 주시려는가 갈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급한 것은 뭐냐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 이 말씀. 그러다가 18장에 들어갔을 때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내가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삭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그림자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318년에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이 다 행복을 주는 것은 결단과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삼성에 있는 회장 딸이 미국에서 자선을 했잖아요. 삼성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돈이 없는 집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도 행복을 다 살 수 있는 것은 결단과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점점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필요한 이삭이 탄생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어두운 시대에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적어도 힘들어요. 교회가 커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인원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하니까 아마 이 성전보다도 반도 안 되는 조그만 데에서 교회를 개척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이야기한 거, 아, 당신은 어쨌든 간에 행복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신은 한 달에 세를 얼마나 줍니까? 한 달에 세를 10만 원을 줍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고난이 생각하니까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 누가 감당을 못하겠느냐 생각하니까 당신 그런데 행복한 것 같아. 왜? 성도들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성도들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하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 10만 원을 뭐 자녀들이 줘도 10만 원을 감당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있는 목사님 걱정을 하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장수사님이 와주세요. 안 빠지던 분이 빠졌어요. 물어봤어요. 왜 안 나왔냐? 물어봤더니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어저께 전화를 했습니다. 장기사님한테. 장기사 어떻게 감기 걸렸다니 괜찮아요? 예, 목사님 좀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맛있는 사철탕이라도 사주러 가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있으니까 걱정을 하게 됐어요. 없으면 그런 걱정도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은 각자에게 다른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사람도 역시 힘들어요. 왜 힘든가?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세가 한 달, 두 달, 석 달 빌려도 집주인이 아니 집세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배원들 중에서 집세가 어려웠어. 미쳐 못해요. 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에게 사정하면 되잖아요. 죄송해요. 조금 이따 다음 주에 어떻게 해볼게요. 아, 그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어떻게 해볼게요. 몇 달, 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미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교회는 개인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 한 달. 안말 안해요. 빨리가 없어요. 그날 안말 안해요. 석 달 딱 지나가면 그냥 바로 그냥 경매가 돌아가죠. 그거 생각할 때 아 주인한테 사정한 일 하지 경매가 들어오면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교회를 짓고 교회가 경매가 돌아오고 한낱 입맛이 없어요. 자는 게 자는 게 아니라 설교가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이 돈으로 보인다니까 성도들이 저 돈 좀 가져왔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힘들고 포도 힘들다 적은 사람들이 도리어 더 편할 수가 있어. 왜? 우리는 이제 보유세 해가지고 부채 세치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매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문인이에요. 얼마나 고민스러울 수 있겠어요. 없는 사람만 늘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밑에 있는 그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저쪽에 불난 집을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들아, 너는 네 예비를 잘 만나서 불탈 염려 없으니까 행복할 거야.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도 연말을 맞이해서 창세기 15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하는 것이냐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을 향해서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내 자손이 하늘에 들어가지 바다에 고리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는 이야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었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답답한 마음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들이 없잖아. 이삭이라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하늘에 들어가지 나중에 우리가 같이 예자성이 많은 것이다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워낙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좋아서 기다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25년을 기다렸잖아요.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금방 약속하고도 안 지키면 불안해요. 싫어하고. 그렇죠? 저 사람을 위해서 인내심이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25년을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금년 12월 이제 한 이제 20일 정도만 되면 금년이 향하고 새해를 또 맞이하고 이러한 시점을 맞이해서 이러한 변화의 무수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떠한 기도원이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 절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떠한 기도원이 되어야 될까? 그러니까 내 교회가 성도들이 오고 내 기도원이 성도들이 오고 목회자가 오고 예배들로 오는 사람 어떠한 교회로 만들어야 될까? 행복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와가지고 무엇을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응?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림을 받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또 부하 직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난다. 또 원어들은 언제든지 자기 회사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왔다. 근데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세상에서 받던 스트레스를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계신 전까지 와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도들이 오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음성이 밝아야 돼요. 응? 서로 웃은 것이 필요해야 돼요. 기도 못하면 성도들이 와서 뭐 해야 되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뭐 하기로 원하고? 봉사하기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임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시 이야기해서 보기만 해도 입이 막 좋아서 벌어지고 보기만 해도 입이 벌어지고 여러분들 저는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만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막 그냥 그 사람이 치마 자랑만 봐도 그냥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엔돌핀이 나옵니다. 커피숍에 가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젊은들 앉아있는데 인상 쓰고 앉아있는 사람 보십니까? 젊은 남자들이 앉아서 그 화기애애한 그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모습들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와서 먹어서 좋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마 이 예배를 마치면 분명히 점심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설득까지 했으니까 점심은 분명히 줄줄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먹어서 얼마나 좋아요. 와서 좋고 그 다음에 느껴서 좋고 만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좋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는 전도사가 되어야 된다? 기쁨을, 행복을 주는 전도사가 되어야 된다. 내가 전도사가 되어야 기쁨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롱이 다롱이 되라. 저희 교육이에요. 오늘 성도를 만나라. 이상하게 부담을 느껴내라. 부담을 느껴내라. 얼마나 느껴 근데 어떤 성도는 막 기다려지는 성도가 있다. 응?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당신이 아니냐? 내가 행복한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행복한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행복한 것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 권투 선수가 있어요. 권투 선수가 네, 상대방하고 권투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 권투 선수가 어떤 선수냐니까 상대방 선수는 주먹이 있어가지고 몇 대 맞으면 사람이 쓰러져요. 어느 때는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 사람이면 죽기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이제 선수 대기실에 권투 시작하기 깔끔 전 시간에 부인이 찾아와요. 부인이 찾아와서 부인한테 남편한테 이야기. 당신은 우리 집에 가서는 아니다. 당신은 우리 애들의 아빠이다. 당신은 우리 응? 뉴욕에 잘 거리다. 하고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말이죠. 나 국민들한테 믿고는 이야기해서 좋은 이야 정말 좋은 이야 우리는 힘들어요. 또 우리 한인동사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이제 대표회장님 저 전영성 목사님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전영성 목사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이 되는 말을 해야지. 내가 싫어도 힘이 되는 말을 할 거예요. 네? 이거 합시다. 싫어도 아멘! 아멘. 응. 오세요 하고 다 아멘! 하고 가야 가요. 아 그렇습니다. 대표회장님이 할 만하잖아요. 해먹을 만하잖아요. 아멘. 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년만 하고 말 거야. 그 1년만 하고 말면 또 다음에 대표회장님 또 어렵게 하죠. 전혀 성사 건강하게 잘 하시겠어요. 2년 아니라 3년, 4년, 5년도 없고 행복한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서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막아들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뭘 물어놓는 것이냐 기대가 불어넣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복을 스스로 불어넣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여기서 방송을 이렇게 계고 이렇게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여기만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데도 벌써 네 곳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카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요. 보내면서 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서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사이트를 넘어가가지고 사람, 그냥 설교하는 모습이 막 떠들어가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러한 시대가 왔구나. 우리 도야 목사님과 강예수도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잘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네, 다른 데는 잘 안 되더라도, 잘 안 보더라도 여기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쫙 그러니까 막 끝이 없더구만. 쫙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나오더구만. 아주.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하면, 도양 목사님이 오늘 좋아서, 저 4,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올라가고, 5,000원짜리가 7,000원짜리가 올라가고, 7,000원짜리가 만원짜리로 올라갈 것을 난 그렇게 알아요.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설마 얼마나 산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김태형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참, 우리가 지금 하고 얼마나 노예. 그래, 이제 얼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간이 짧은지 길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나서 좋아요. 봐서 좋아요. 먹어서 좋아요. 일해서 좋아요. 그 사이버죠. 그 다음에 오늘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하기를 원하면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 춤추는 방패가 되는 것이 좋겠다. 춤꾼이 되는 게 좋겠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니까 율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춤을 추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임금님이 보조무여 맞아요. 선생이지. 오, 했습니다. 찾을 때부터 해서 요번에 작년인가 그 인간문화재 그게 그래서 올라가다가 심사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딸이 지금 어디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중앙대학 보조무용 주임 교수입니다. 혹하다 이렇게 우리 보고 초청을 해요. 그런데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국민 우리 보고 막 큰 데서 공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어느 날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토요일 날을 그것도 저녁에 그 내누님한테 열심히 나를 초청하려면 토요일 날에서 다른 날을 바꿔 주세요. 왜? 토요일 날이야. 밤에 못가. 어? 그랬더니 그래. 야 그러니야 토요일 날 돼야 사람들이 팍 온다. 제일 많이 온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봤어요. 갔더니 진짜 한 7, 8년 와서 앉았더라고요. 우리 누님이 저보다 몇 살인가 하니까 76이요. 76. 근데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데 문찬재비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몸이 펄펄 나는지 이런 여섯 대신 할망놈으로 자기 딸하고 막 부리가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막 귀말을 울리고 야 참 대단하구만 내가 그걸 보고 이러면서 야 그렇구나 어? 우리 누님이 저렇게 하는 게 내가 그래서 물어봤더라고요. 누님께서 관객들한테 돈 많이 받아서 요번에는 돈 많이 벌게 나도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요 돈벌이 아닙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나눠주는 거야. 네? 그러면서 무엇을 찾느냐? 기쁨을 찾느라. 그래서 매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큰 무대를 열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누님이 할 때 되면 제가 초대권 나오면 우리 다른 사람들 간호사한테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시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가 노바디인가 주인공이지만 광대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광대의 노릇을 하는가?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므로 주인공이 안 보여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막 같이 나와서 막 같이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더구만.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광대다. 예수의 광대. 오늘 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광대로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뭐 하느냐?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금년 우리들이 열심히 했겠지요? 내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멋있는 광대가 되기를 아닙니다. 네. 나는 혹하다 관광지에 이렇게 가서 보면 아주 붙이고 노래하고 장구 치고 하는 광대들을 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어떻게 할까 막 점도 짓고 이상하게 얼굴을 잡고만 옷도 없는 게 아니라 막 다 떨어지고 막 으덕으덕 붙여가지고 어? 그것은 막 춤을 추고 나는 그 한참 붙일 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신이 내려서 저렇게 치는 것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종결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들도 저렇게 해야 되지.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우리들이 저렇게 해야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게 한인 종사경에 여러분들도 나는 뭐다? 하나님의 광대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자이지만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전할 때 뭐 함을 치고 이게 막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변화되어야 돼. 나는 바뀌어야 돼. 나는 행복을 주고, 나는 예수의 관계가 되었어.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 말씀을 주고, 뜨거움을 주고, 그런 말마다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변화가 되어 우리 기도원이 이 방송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도요 목사님이나 황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다시 얘기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변화의 이상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죄송하지만 10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까? 오죠. 이렇게 하는 것이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재형 목사님 교회도 요번에 가보니까 막 벽을 뜯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이모들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커피! 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자는 돈을 하는 돈을 빌렸어요. 언제 거기서 모이면 아마 원두 커피를 아마 우리에게 대접할 줄은 나는 믿습니다. 너 분명히 주겠지 뭐. 그거를 구경만 시키면 안 되니까 바뀌어야죠. 우리의 사상도 바뀌어. 아멘. 믿음이 바뀌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은 어디나 확실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바뀌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목회를 우리의 목회자의 자질도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 않으면 점점 점점 세상에 도태되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마치게 무슨 이야기가 할까? 가보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돼. 가보고 싶은 곳. 여기에 오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교회는 내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자꾸만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아이고 자꾸만 생각나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여기 와가지고 왜 밥솥이 세 개가 좋겠나? 뭐 생각해가지고 밥솥이 하나만 될 텐데 왜 그렇게 쫄막쫄막쫄막한 거 세 개가 있을까? 50인 용자에 하나 큰 것만 하나 갖다놓으면 다 끝날 것인데 아 밥솥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밥솥이 그거 안 돼가지고 세 개를 해서 여기도 밥 저기도 밥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다. 나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는 뭐 국이고 하나는 뭐 밥이고 또 하나는 뭐 호박 내가 그 마음을 생각해서 50인용 밥 안 사줘도 되겠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하니까 오고 싶어 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장소가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아 목사님 다음 주에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다른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꼭 오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화만 하면 뛰어올 수 있는 눈썹이 휘날리고 뛰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이제 이렇게 부인 아는 목사님이 좀 있었어요. 화가를 전화한 목사님. 예. 언제쯤 또 갈까? 부인을 언제쯤이나 또 갈 수 있을까? 아, 나 불안했으니까 아, 저런 말이 우리 교회 또 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부터 목사님들이 도야 목사님에게 전화하면서 강 목사님, 도 목사님
보강 목사님 한복 양태신문만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케줄 좀 보스 봐주세요. 봐주세요. 내가 좀 하고 싶어요. 아, 이래요? 신발을 하세요. 이거 할까? 오라는데도 안 겠대.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세 가지 말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이 있는 땅수로 말이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반대가 되어 버리죠. 세 번째는 장소가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있는 기도가 어느 곳인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어가자. 아버지 우리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 너무 신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